안녕하십니까, 박태 주인입니다. 메르아바셀라 팔로 오르도 기타가 영상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요렇게 통기타 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황혼과 윈드송 인기 조사를 했는데요. 와우, 황혼이 요래요. 되게 압도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태 주인 격리하는 동안에 이 황혼 타바 악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으로 저번처럼 챕터 1, 2 안 나누고 그냥 이 영상으로 황혼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좌 시작하기 전에 중요한 말씀 한번 드릴게요. 사실 타브 악보 같은 경우는 정말 널리 많습니다. 근데 굳이 이 영상을 보시면서 황혼을 마스터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중간중간에 말씀드리는 포인트들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연주하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들, 이렇게 쳐야 편하고 효율적으로 칠 수 있다고 생각한 부분이니까요, 그런 부분은 제가 표시도 잘 해놨으니까 그런 부분들만 잘 캐치하셔가지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수없이 많이 들으셨겠지만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고 마스터하시면은 어떻게 나오는지 결과물 먼저 보여드리고 강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볼게요. 요거보다 한 13배 정도 잘 치긴 하는데 후유증 때문에 예, 이해 좀 해주시고, 아무튼 바로 강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악보 드리고요, 바로 처음부터 갈 겁니다. 자, 처음에 여러분들 제일 잘 아시는 황혼 도입 부분 있죠? 요거 있습니다. 사실 요거는요, 뭐 손가락 뭐 이렇게 상관없고요, 뭐 이렇게 상관없고 제일 효율적인 거로 생각을 했을 때 저 같은 경우는요, 3번 손가락으로 3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2번 프렛은 2번 손가락으로 그냥 놓고요, 이렇게 여러분들 편하신 걸로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이제 6번 줄과 2번 줄 빵 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4, 3번 줄 잡으라고 나와 있네요. 2, 0 잡으실 건데 2번 프렛 잡은 걸요, 이 2번 손가락으로 잡으실 거예요. 그래서 4번 줄에 두 번째 프렛을 얘 하나만 잡으시고 4, 3번 줄 땅 치시고, 옆에 X 있죠? 얘는 뭐예요? 퍼커시브. 그 다음에 이번에는 다음에는 2, 0이 아니고요, 0, 0이에요. 그럼 얘를 떼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 처음부터 해볼게요. 3, 2, 0 다 떼시고 6번 줄, 2번 줄, 그 다음에 두 번째 플랫 눌러요. 4번 줄 하고 퍼커시브, 그 다음에 퍼커시브 하실 때 손가락 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그쵸? 자, 다음은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다 검은색인데 얘는 파란색이야. 이유가 있겠죠? 자, 이제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으면요, 그 파란색으로 써있는 것들을 먼저 잡고 이 타박보를 보자는 거예요. 지금 6번 줄과 4, 3번 줄에 2, 1, 2 이거를 한번 다 잡아주시는 거예요. 손방향은 이렇게 잡아주실게요. 이렇게 잡고 이제 이 타박보 보시고 치시면 될 것 같아요. 잡은 상태에서 6번 줄 치시고, 그 다음에 4, 3번 줄 치시고, 그 다음에 퍼커시브 치시고, 다시 4, 3번 줄. 그래서 이 모양을 먼저 잡고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해보면은 이렇게 되게,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은 뭐냐면요,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씩 프렛을 올라갈 겁니다. 대신에 올라가면서 어떻게 될 거냐면 잡은 거에서 제일 아래 거를 떼면서 올라가실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다시 2, 1, 2였는데 여기서 한 칸씩 올라간다라는 거야. 근데 잡은 거에서 하나씩 떼는 거예요, 제일 아래 줄을. 그쵸? 그러면 이제 원래 이렇게 잡았어야 되는데 아래 거 뗀다 그랬으니까 얘 떼겠죠? 이 상태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6, 4, 3, 2. 자, 그리고 또 하나 올라갈 거예요. 또 올라가면서 뭐 한다 그랬죠? 아래 거 뗀다 그랬죠? 올라가면서 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가볼게요. 여기서 저 올라가면서 하나 떼, 또 올라가면서 하나 떼, 그 얘만 남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제 출발하실 겁니다. 6번 줄과 1번을 치시고, 그 다음에 프렛만 말씀드리면 3, 5, 0 요거예요. 요거는 이제 손가락을 보시면요, 3은 두 번째 줄에 세 번째 프렛은 이걸로 잡으시면 편할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줄에 다섯 번째 프렛은 이 3번 손가락보다 새끼 손가락이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2번 줄에 개방까지 이렇게 치시는 게 편하실 것 같아요. 얘는요 일부러 이렇게 한 번에 잡고 시작하라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 왜냐면 얘 잡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6번 줄과 1번 줄 치시고 타이밍 맞춰서 3 누르시면 돼요. 새끼 손가락으로 세 번째 줄에 다섯 번째 프렛, 그 다음에 2번 줄 개방염 이렇게. 그래서 이어서 해보면 이런 식으로.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은요
다음은 5예요. 5는 이미 잡고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다 빨간색으로 써놨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제가 파란색으로 쓰는 거는 그냥 아예 잡고 시작하자고 말씀드렸는데, 빨간색으로 쓰는 것들은요 뭔가 특이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제가 빨간색으로 해놨으니까 빨간색으로 써있으면 아 뭔가 있구나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새끼손가락으로 5 잡고 있는데 여기 빨간색이래요. 왜? 손가락을 바꿀 거니까. 1번 손가락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원래는 4번 손가락으로 잡고 있어요. 왜? 전에 이렇게 했었으니까. 그쵸? 근데 여기를 1번 손가락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진행해보면요, 잡고 있는 거랑 5번 줄 개방현, 그 다음에 2번 줄 개방현, 그 다음에 다시 5, 그쵸? 그 다음에 1번 줄에 7인데요, 그거는 새끼손가락으로 7 해줄게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오른손은요 어차피 1, 2, 3번 줄만 치니까 이 손가락 3개를 1, 2, 3번 줄에 고정해놓으면 편하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 악보만 처음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잡고 올라가면 떼고 또 떼고 1번 손 바꾼 다음에 여기까지 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파란색과 빨간색만 유의하셔가지고 따라오시면 무난히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다음 악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여기도 빨간색이 좀 있네요. 자,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아까 새끼손가락으로 7번째 프렛 친 것까지 쳤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뭐 5 치는데 얘는 그냥 뭐 1번 손가락으로 쳐도 됩니다. 근데 어떻게? 4번 주고 같이 요렇게, 그 다음에 2번 프렛. 자, 그 다음에 2, 0, 3, 요게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풀림 오프입니다. 치고 긁어 내리는 거예요. 자, 오른손을 한 번만 치는 거예요. 치신 다음에 긁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하면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 줄에 세 번째 프렛 누르시는데 얘를 굳이 새끼손가락으로 치실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시는 거예요. 이어서 해보면은 요렇게 치시는 겁니다. 새끼손가락으로 치신 데는 다음에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음 코드가 이제 B-7 플랫 5라고 요렇게 잡는 코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새끼손가락으로 잡아주셔야 다음 거 치실 때 이 새끼손가락 잔향이 이어집니다. 이어서 해보면 이런 식으로, 그쵸? 자, 그래서 새끼손가락 잡으신 상태에서 이제 5번 줄과 4, 3번 줄 2, 3, 2 잡아주실 거예요. 이렇게 새끼손가락 잡으신 상태에서, 그래서 2, 3, 2를 파란색으로 써놓은 이유는 얘네들도 잡고 시작하자고 한 거였죠? 그래서 새끼손가락 하신 상태에서 5번 줄과 2, 3번 줄 치시는 거예요. 그렇죠? 5번 줄, 4, 3번 줄, 퍼커시브, 4, 3번 줄 이해하셨죠? 자, 다음 넘어갈게요. 다음은요 이제 여기 손목이 어떻게 변하면요 4, 3번 줄을 똑같이 잡을 건데 1, 3으로 잡으실 거예요. 이 상태에서 1번 손가락만 이렇게 내려가시는 거예요. 나머지 다 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셨죠? 오른손 똑같아요. 6번 줄과 4, 3번 줄, 퍼커시브, 4, 3번 줄 이해하셨어요? 자, 그럼 이어서 해볼게요. 3개손가락 그리고 동시 잡고 5번 줄, 4, 3번 줄, 퍼커시브, 4, 3번 줄. 그 다음에 손목이 어떻게 바꿔? 이렇게 바꿔. 6번 줄과 4, 3번 줄 퍼커시브 4, 3번 줄 이해하셨죠? 그 다음 부분은 잠깐 여기 5번 줄과 4번 줄 개방현 치는 거 잠깐 빼고 한번 해볼게요. 프렛 숫자만 보면 1, 0, 1, 3, 2, 4, 3, 1 이렇게 됩니다. 1, 0, 1, 3, 2, 4, 3, 1 요겁니다. 요거를 먼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1번 손가락으로 두 번째 줄 첫 번째 프렛 시작하겠습니다. 1, 그 다음에 0, 그쵸? 2번 줄 치고 있습니다. 다시 1, 그 다음에 3은요 3번 손가락으로 잡아줄게요. 그 다음에 2번 프렛은 제가 또 빨간색으로 해놨어요. 왜? 여기서 원래 편한 건 당연히 2번 손가락이 편할 거예요. 왜? 우리 처음에도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뭐냐면 1번 손가락으로 굳이 잡아줄게요. 이렇게 1, 0, 1, 3, 2. 왜? 두 번째 줄에 네 번째 프렛을 또 잡아야 되니까. 그쵸? 그래서 4 이렇게 치시는 겁니다. 만약에 이 3번 손가락이 좀 멀다 싶으신 분들은 새끼손가락으로 하셔도 돼요.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4, 그 다음에 3, 새끼손가락 하신 분들은 3번 손가락이 편하겠죠? 그 다음에 1번 손가락. 만약에 4를 3번 손가락 잡으신 분들은 여기서 3번 손가락 잡으신 다음에 3번 그대로 내려가시고 1번 손가락 좀 벌리셔야겠죠? 이렇게. 그래서 1, 0, 1, 3, 2, 4, 3, 1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1, 0, 1, 3, 2, 4, 3, 1. 그래서 결론적으로 첫 번째 줄에 두 번째 프렛만 1번 손가락으로만 잘 바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죠? 여기다가 이제 베이스만 추가하시면 되는데 맨 처음과 그 다음에 여기서 1번 손가락 잡아준 빨간색 포인트에서 4번 줄 같이 이해했죠? 맨 처음에는 5번 줄 개방형, 그 다음에 빨간색 포인트에서는 4번 줄 개방형. 이렇게 한번 처음부터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치시면
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두 번째 장도 끝이 납니다. 자, 다음은요. 뭔가 빨간색 판에 또 많죠. 처음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10이 아니라요. 10이에요. 10. 이렇게 331 잡고 시작할게요. 근데 0이 빨간색이에요. 이거 왜 그러냐면요. 여기서 풀링오프라는 기술도 쓸 겁니다. 이거. 그래서 이렇게 잡으신 상태에서 6번 줄과 2번 줄 치시는데 침과 동시에 1번 손가락을요. 풀링오프. 그리고 내리는 거 하시는 거예요. 근데 좀 어려우세요. 그래서 이렇게 치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거 풀링오프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1번 손가락 떼시고 그냥 여기 앞에 숫자 1을 무시하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치셔도 됩니다. 만약에 나는 여유가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치셔도 되고요. 그쵸? 그 다음에 3번 줄 다시 2번 줄 개방현이죠. 그 다음에 1번 손가락으로 첫 번째 줄 두 번째 플랫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플링오프 못하시는 분들은 여기 손가락 두 개만 잡으시고 이렇게 그래서 치시는 겁니다. 다 넘어갈게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2번 손가락 하나 내려올 겁니다. 내려오시고 이 3번 손가락 잡으신 건 떼셔도 돼요. 그쵸? 그 다음에 내려오시고 나머지 다 떼요. 이렇게 잡고 있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줄과 1번 줄 다시 3번 줄 개방현. 그 다음에 1번 손가락을 첫 번째 줄에 두 번째 플랫 눌러주시는 거예요. 아까 눌렀죠? 또 누르는 거예요. 다시 3번 줄 개방현까지 이어서 해볼게요. 자, 그래서 1번 손가락 역할이 되게 중요합니다. 처음에 여기서 풀링오프 했다가 1번 줄 두 번째 플랫 찍었다가 그리고 또 있다가도 또 찍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하면은 이런 식으로 되시는 겁니다. 자, 다음 또 파란색입니다. 이번에는 6번 줄과 1, 2, 3번 줄 잡는데요. 2, 3, 2, 3 잡아주시는 겁니다. 2, 3, 2, 3 그쵸? 이렇게 잡아주신 상태로 출발하실 거예요. 그래서 6, 1번 줄 치시고 그 다음에 2, 3번 줄 치시고 퍼커시브 다시 2, 3번 줄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2, 3, 2, 3만 잡으실 줄 아시면 됩니다. 6번 줄과 3, 2, 1번 줄입니다. 2, 3, 2, 3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6번 줄 땅 치고 그 다음에 맨 처음 했던 거 딴딴딴 한 거 있죠. 그거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리듬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2, 3, 2요. 그래서 이어서 해보면 이런 식으로 되시는 거예요. 그 다음 갈게요. 그 다음은 2, 2, 4 잡아주시고 그쵸?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손가락 찢었습니다. 이렇게 잡으실 거예요. 그래서 2, 4인데 5번 줄과 2, 3번 줄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만 떼가지고 개왕을 만들어준 다음에 5번 줄과 2, 3번 줄 그래서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요 아까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여기까지 똑같습니다. 아까는 이렇게 내려갔잖아요. 이번에는 올라가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4번 줄과 같이. 자, 그래서 5, 7, 8, 10 이렇게 올라가시는데요. 어떻게 1번 손가락, 1번 손가락만 다 올라가도 상관없고요. 여러분들 편하신 손가락으로 해도 상관없지만 1번 줄에 10번 플랫 누르실 때만 또 새끼손가락으로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5, 7, 8, 10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무조건 마지막만 새끼손가락으로만 찍어주시면 돼요. 다음 부분이 정말 헬인데요. 여기 7, 7, 10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손모양은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지금까지 손가락 이게 4프렛을 이렇게 잡는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 이게 좀 힘들 겁니다. 그래서 1번 손가락으로 6번 줄과 4번 줄을 7, 7을 다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2번 손가락으로 3번 줄의 10번째 프렛 그래서 되셔야 됩니다. 이게 생각보다 힘드실 수 있어요. 이게 엄청 힘드신 분들은요 1번 손가락으로 6번 줄 4번 줄 7, 7 잡지 마시고 7, 9를 잡을게요. 6번 줄과 4번 줄 7, 9 그래서 7, 9, 10 이렇게 우리는 원래는 7, 7, 10 이건데 이거 못 잡으시는 분들은 7, 9, 10으로 그래서 5, 7, 8, 10 되신 다음에 7, 9, 10 잡으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악보에서는 7, 7, 10 되어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6번 줄과 4, 3번 줄 치시고 이렇게 못 잡으신 분들은 7, 9, 10 퍼커시브 다시 4, 3번 줄 이렇게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아까 3번 줄에 10번째 프렛 잡은 이 3번 손가락 있죠? 얘만 놓고 다 떼는 겁니다. 오른손으로 6번 줄과 3번 줄 그 다음에 9, 8, 9 쳐주실 거예요. 19, 8, 9 이거예요. 그쵸? 19, 8, 9 3번 줄 19, 8, 9 6번 줄 같이 그쵸? 마지막 9는 이제 2번 손가락이 자연스럽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왜? 2번 손가락으로 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 왔어요. 자, 다음입니다. 다음도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8, 9, 10 잡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8, 9, 10을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잡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편하신 걸로 잡으시는데 저는 이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잡고 시작할게요. 5번 줄과 함께 5, 1번 주시고
그 다음에 2, 3호줄 하고 포커싱 그쵸? 그 다음에 8 치는 건데 1번 손가락으로 내려가서 8 하셔도 되는데 여러분 편하신 걸로. 근데 저는 이게 1번 손가락이 편해서 그냥 8로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 다음에 4, 5를 또 파란색 같이 잡으라고 써있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4, 5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4번 줄과 1번 줄 먼저 치시고 그 다음에 3번 줄만 치시면 되겠죠. 왜? 잡아놨으니까. 자, 다음 5, 8 있어야 돼. 빨간색이에요. 뭐냐면요, 새끼손가락으로 슬라이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4, 5 잡은 상태에서 4, 1번 줄 3번 줄 새끼손가락 5, 8 그쵸. 다음은 4번 줄과 1, 2번 줄 잡는 건데 5, 5, 8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1번 손가락으로 다 잡았습니다. 그래서 4번 줄과 2번 줄만 누르면 돼요. 여러분들이 적당히 힘 조절하셔서 4번 줄과 2번 줄만 소리 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잡으신 상태에서 4, 1번 줄 그 다음에 2번 줄 하나 퍼커시브 그 다음에 7까지 7도 뭐 여러분들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냥 새끼손가락 그대로 내려갔어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쳤습니다. 자, 다음은요 5, 3, 1번 줄에 3, 3이 또 파란색이죠. 뭐야, 한 번에 잡자는 겁니다. 잡은 상태에서 5번 줄과 1번 줄 치시고 그 다음에 3번 줄 치시고. 우리가 잡아놨기 때문에 오른손은 그냥 줄번호만 보면 되는 겁니다. 그쵸. 다음에 새끼손가락으로 똑같이 슬라이드 한 건데 3에서 7까지 그래서 3, 7 여기까지. 그쵸. 다음은요 또 파란색입니다. 이번에는 5, 5, 7이에요 그래서 아까는 이렇게 4번 줄까지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1, 2, 3번 줄만 잡으시면 됩니다. 그쵸. 그래서 5번 줄과 1번 줄 치시고 그 다음에 2, 3번 줄 그 다음에 이번에 새끼손가락 떼시면서 1번 손가락으로 5, 5, 5를 다 잡아주시는 거예요. 1, 2, 3번 줄을 다 잡아주시는 거겠죠. 1번 치시고 그 다음에 2, 3번 줄 치시고 이렇게 이어서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해했죠? 한 번 더 그쵸. 자, 다음은요 요렇게 잡아주실 거예요. 이게 좀 잡기 힘드실 수 있는데 이것도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 손가락은요 5번 줄과 1번 줄을 다 잡으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여기 3번 프렛에서 잡고 있지만 1번 줄은 잡고 계셔야 돼요. 왜? 이따 뗄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잡으신 상태에서 2, 4, 3입니다 그래서 5, 1번 줄 치시고 3번 줄 치시고 그 다음에 2번 손가락 떼시는 거예요. 근데 아까 1번 손가락 잡고 있으라 그랬죠? 잡고 있으니까 1번 줄 치시면 자연스럽게 2번 프렛 소리가 날 겁니다. 그쵸. 다음에 2번 줄 또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쵸. 다음에 마지막으로 왼손 다 떼요. 그 다음에 6번 줄과 1번 줄 그 다음에 2번 줄 3번 줄 그 다음에 원래는 2번 줄 1번 줄 하고 또 뚜뚜뚜 나오는데 저는 여기서 끝내버렸어요. 어떻게 이렇게 마지막에 3, 0까지 쳐서 끝내버렸습니다. 이 3, 0은요 그냥 이렇게 쳐도 되는데 좀 더 느낌 살리려고 밴딩 이게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치고 끝내버렸습니다. 제가 이제 파란색, 빨간색 이런 식으로 많이 써놓은 것들이 되게 포인트니까요. 그 부분들 많이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악보가 필요하신 분들은요 제 이메일 여기 남겨놓을 테니까 여기다가 뭐 황혼 악보 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시면요 제가 최대한 빠르게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어려운 곡입니다. 근데 정말 인기가 많을 정도로 정말 좋은 곡이니까요. 우리 바닥독자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면서 하루에 조금 조금씩 도전해보면서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강좌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뭐 하시다가 안 되시는 부분 그리고 아 나 여긴 너무 잡기 힘든데 좀 대체할 게 없을까요 하는 부분이 있으시면요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은 여기까지고 제 오늘 황혼 강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루시로서